가요 군수님들 9월 모의평가 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전문항 상세하게 해설할 거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모는 수능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외울 듯이 여러분들이 꼼꼼히 분석하고 거듭 푸셔야 돼요. 사회문화는 특히 다른 국영수랑은 달라서 출제 패턴이 굉장히 고정화되어 있고 고인 유형들이 계속 출제가 되기 때문에 육모, 구모 분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자세하게, 최대한 자세하게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자, 그러면 1번부터 좀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시험지 준비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갓제첨 그 정답을 좀 써왔다면 틀린 문제들 위주로 상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은 이제 정해져 있죠. 밑줄 친 기억과 리을 같은 현상의 일반적 특징. 그래서 이것은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의 특징을 비교하는 유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최근 일부 약제의 부작용이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는 것. 부작용이 여성에게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건 여성과 남성의 의지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의도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기억은 자연현상이 되겠죠. 자, 연구가 보고되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약의 효능에 영향을 주는 특정 단백질이 여성한테 부족하대요. 선천적으로, 신체적으로 단백질이 여성에게 부족한 것은 여성의 의지의도와 상관이 없죠. 자연현상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분야의 일부 전문가들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 남녀 신체의 생물학적 차이를 무시하고 뒤에 보면은 실험하는 거. 실험하는 건 인간이 하는 거죠. 무시하는 것도 인간의 의지의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남성의 신체를 연구의 표준으로 간주하는 것도 이 실험 주최자들이 그렇게 한 거니까 인간의 의지의도 개입된 사회문화 현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기억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라고 할 수 없죠. 둘 다 자연현상이니까 뭘 가치적이고요. 2번 니은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 특수성은 사회문화 현상만 나타나니까 반대로 서술했습니다. 자, 3번 디귿과 같은 현상은 리을과 같은 현상과 달리라고 할 수 없어요. 둘 다 사회문화 현상이고 또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은 인과관계가 불명확하죠. 틀렸고요. 4번 기억 니은과 같은 자연현상은 디귿 리을과 같은 사문현상과 달리 그렇습니다.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정답은 쉽게 4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처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니은은 자연, 디귿은 사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묶을 수는 없습니다.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은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4번처럼 기억, 니은과 같은 현상은 디귿, 리을과 같은 현상과 달리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무난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왔네요. 지금 여러분들 사이에서 가장 핫한 나 이거 왜 틀렸지? 왜 틀린지도 모르는 오답률이 진짜 높을 것으로 보이는 사회조사 유형이 2번에 나왔습니다. 당연히 고득점 3점 문제고요. 이거는 이 출제 기조는 육모에서 계속 유지가 된 기조예요. 육모도 굉장히 긴 줄거리를 주고 우리가 많은 부분을 좀 분석하게끔 하는 고난도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했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연구자가 두 명이에요. 육모에서도 어떤 연구자가 참고한 선행 연구가 두 개가 나왔죠. 그래서 비슷한 형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두 개인데 갑과 을의 연구가 다르죠. 갑은 양적 연구를 진행을 했고 을은 질적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부분을 포착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갑이 반려견 양육 경험이 반려견을 양육하는 사람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네, 가설을 설정했기 때문에 갑은 양적 연구를 수행한 겁니다. 질적 연구에서는 가설을 일반적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네. 양적 연구의 목적은 가설을 검증하는 거예요. 가설을 검증해서 이걸 일반화해서 규칙성이나 법칙을 발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가설이 양적 연구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이 낼 것은 이 가설에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독립 종속 변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지문을 보고 있는지를 물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기억 선지에서 이제 독립 변수에 대한 것을 물었는데 많은 친구들이 실수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많이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반려견 양육 경험이
반려견을 양육하는 모든 사람이 지금 모집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독립변수가 되겠고 이게 종속변수가 되겠는데 자 기억선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에서 독립변수는 반려견 양육 경험의 유무이다. 이건 말도 안 되죠. 네 이거는 유무. 네, 말도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유무가 이제 독립변수가 되려면 연구자가 모집단으로 삼는 사람들 중에는 반려견 양육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모두 포함된 성인들을 다 조사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만 조사하냐면 반려견 양육한 적이 있는 사람만.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그 경험이 그 사람들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유무를 독립변수로 세우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이 연구에서는. 선생님도 초반에는 이 문제를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뒤에 보시면 질문제를 활용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했냐면 반려견을 양육하고 있는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가설이 기억이 될 수는 없다. 여기 독립변수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조금 그건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자가 가설 검증에 적합한 자료 수집을 했다라는 전제가 없기 때문에 자료 수집 부분보다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하시면 독립변수가 유무일 수 없다라는 거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설의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물어보는 건 평가원의 아주 고전적인 출제 패턴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머리로 이해를 하면서 연구의 내용을 이해를 하면서 풀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했다. 갑은 반려견을 양육하고 있는 성인 500명, 이 500명이 표본이 됩니다. 자,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해서 진행을 했죠. 그래서 질문지법을 활용한 양적 연구가 진행이 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반려견을 키운 기간, 반려견과 같이 보내는 시간 이런 것들은 독립변수, 이 실제로 양육한 경험을 조작적 정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울감 정도, 생활 만족도는 5점 척도로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이 주관적 행복감이라는 것을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했더라. 그래서 니은은 개념의 조작적 정의인데 종속변수를 개념의 조작적 정의한 것이다. 그래서 갑은 수집한 자료를 통계 프로그램으로 분석해서 결론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질문지법으로 수집한 갑이 직접 최초로 수집한 자료니까 1차 자료가 되겠죠. 자, 두 번째을 볼게요. 자, 현대인이 반려견 양육에 부여하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거.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그런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동기나 감정에 대해서 면접법을 시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의 내면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목적인 연구가 바로 질적 연구가 됩니다. 자, 질적 연구는 가설 검증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가설이 없고요. 당연히 독립종속변수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 독립종속변수를 구체화하는 과정인 개념의 조작적 정의 또한 질적 연구에는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뒤에 물어봤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 반려견은 양육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A집단, 반려견 양육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B집단 이렇게 AB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험법으로 착각하는 거 아니죠? 설마? 질적 연구인데 실험법 쓰일 리가 없죠. 면접법 또는 참여관찰법이 쓰이게 됩니다. 물론 문헌연구법도 가능하지만. 그래서 A집단에는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이유, 반려견 양육 의향 이런 것들 다 내면에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B집단에는 반려견 양육 동기, 반려견에게 느끼는 감정. 이건 당연히 개념의 조작적 정의 아닙니다. 가설 세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직접 물어보면서 대상자들의 답변을 녹취했기 때문에 면접법을 시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을은 수집한 자료를 심층적으로 해석하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질적 연구의 다른 이름을 해석적 연구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결론 도출했다. 그래서 이 자료도 역시 연구자 을이 자기 연구를 위해 직접 최초로 수집한 1차 자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아까 우리 틀렸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반려견 양육 경험이 없는 것은 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전혀 삼지 않았습니다. 자, 니은은 비읍과 달리 해당 연구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리. 그렇죠. 보시면
니은은 종속 변수에 대해서 측정이 가능하게 조작적 정의한 부분이지만 비읍은 그냥 이 연구자가 연구한 거지 이건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아닙니다. 질적 연구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자, 디귿. 디귿 시우는 모두 해당 연구자가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 자료 수집 방법. 뭐 있죠? 그렇죠. 질문집법하고 면접법이죠. 이것을 통해 수집한 그렇죠. 1차 자료가 됩니다. 자료 수집 방법을 별도로 구모해서 출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지에서 같이 냈네요. 자, 리을. 리을은 통제 집단, 미음은 실험 집단이다. 여러분들 통제 집단, 실험 집단 이런 단어는 실험법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의리 연구에서는 전혀 실험법이 쓰이지 않았고 면접법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리을은 나와서 안 되는 단어입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에서 3번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 선지 때문에 자 정리를 잘 해두시고요.